근데 부자가 곧 부자 되겠던데요? 광고 엄청 찍던데 지금. 예, 네. 근데 함께라는 CF를 찍었던 김성주 씨가 예. 출연료 전액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전혀 함께라면 아니라 함께라면 CF를 찍고 함께라면 라면 이런 거 괜찮다. 우리 함께라면 요즘 뭐 무슨 라면 무슨 라면에서 함께라면 CF 찍자. 찍자. 재밌을 것 같아. 네. 깨 많이 있고요. 깨를 함유하고 있는 깨라면. 괜찮은데? 저는 근데 사실 기부라는 거는 내보이기보다는 사실 아, 조용히 그냥 아, 조용히 하는 일을 오른손이 네. 모르게 하라.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성장 죄송해요. 너무 내세웠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 네. 그럼 몰래 하실 계획? 사실 성준 씨 저는 뭐 제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같이 찍은 사람은 되게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좀 했었어요. 싸운다요? 네. 물론 좋은 일인데 좋은 네. 일인데 유민수 씨는 유학파 출신이라는 얘기 진짜입니까? 잠깐. 위키백과의 최종 환경은 확실하지 않음이라고. 최종 환경 제일 중요하다. 최종 환경 얘기해 주십시오. 밝혀 주시죠. 아, 고졸이죠. 아니죠. 그 휴학이죠, 휴학. 휴학. 예, 어디? 예. 전공은? 뭐 그거는 뭐 굳이. 국내. 아. 이러니까 확실하지 않구나. 유학이란 말 어디서? 아, 유학은 아니, 사실. 보스턴. 예. 아, 보스턴에 있었어요? 아니라 목동 보스턴 어학원 출신이에요. 아, 목동에? 아니. 되게 예고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못 갔어요. 못 가서 예문계 고등학교 그냥 간 거예요. 학교를 그냥 자퇴를 한 거죠. 고등학교 때? 네. 어머니가 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이모한테 보낸 거죠. 저도 우리 애를 그래서 미국에 유학 보냈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게... 보낸 애들은 꼭 유학 보내도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네. 잠깐만 좀 들어보시죠. 잠깐만 계시네요. 서울 제자 아카데미 김 원장님. 여기는 원장님 추임새가 너무 많으신 거죠.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한 6개월? 네. 아, 그럼 얼마 안 있었네요. 유학파라고 보기에는 그 와서 이제 마음 잡고 다시 이제 시험 봐가지고 공부를 딱 할라 그러는 찰나에 찰나에 오디션 기회가 생긴 거죠. 오. 그래서 포맨 1집으로 제가 데뷔를 합니다. 아~ 그래서 데뷔해서 쭉 이제 나. 그러면 결국에는 아~ 고교 아니죠. 그 중간에 이제 계속 학교를 다른 데를 아, 시험을 보아서 더 계속 공부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데뷔를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를 약간 작곡가를 지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 엔딩에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걸 거꾸로 가고 있죠. 가수가 먼저 되고 가수가 먼저 되고 이제 네. 학교를 나중에 가는 네. 거꾸로 하게 돼. 바이브가 불화설 루머가 있었네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 맞다. 이게 맞아. 원래 3인조였잖아요. 아. 래퍼였던 유성규 씨가 탈퇴를 했는데 성규 씨. 소문으로는 윤민수 씨가 유성규 씨를 술 먹고 한 대 쳤다. 아. 이런 소문. 아 그런 건 아니고 얘랑 둘이 한번 싸워. 아, 어릴 때. 20살. 대전의 초창기. 네. 거실에서 제가 싸웠나 유성규 씨랑 그 래퍼. 아, 진짜 맞았어요. 네. 진짜 아, 진심으로. 둘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인데 계속 장난치는 거 이렇게 장난치다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이 심해지는 장난치다가? 거 있잖아. 야, 하지 마. 이거 봐라. 사이즈 감정이다. 아, 하지 마. 이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대로 붙은 거야 둘이. 아 이걸 말릴까 말까 하다가 아예 둘이 한번 그냥 푸는 게 낫겠다 싶었고 내비뒀죠. 싸우고 있는 와중에 네. 윤민수 씨는 안방에 계시더라고요. 문을 벌컥 열더니 내일 방송 있으니까 얼굴은 때리지 마. 이게 전형적인 남성 어필에서 벌어지는 거야.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둘이 또 펑펑 안고 울고 이랬는데 아, 그렇죠. 성규가 나간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아, 지금도 연락하고 예, 잘 만나는데 사실, 예. 아무래도 그 친구 뜻이 좀 저희랑 좀 많이 달랐죠. 달라서 걔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게 헤어진 거예요. 브라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는데 예.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증거 중에 하나가 예. 김종진 씨가 이승기 씨랑 둘이 캐롤을 내서 정태관 씨가 분노했다. 네, 네. 아니 그리고 뭐 이거. 둘이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하다가 김종진 씨 혼자 딴 방송국으로 가서 혼자 DJ를 했다. 아. 김종진의 브라보. 야. 마이 라이프. 김종진의 브라보. 그래도 라디오. 브라보만 썼잖아. 네. 정태관 씨 마이 라이프인가요? 네. 그래서 둘이 불화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불화 없었고요. 그 캐롤 앨범 낼 때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강아지하고 캐롤을 부른 게 있어요. 왕왕왕 그거를 멜로디로 캐롤을 불러요. 그걸 김종인 씨가 오늘 하겠다고 해서 나는 사실 좀 말렸어요.
되겠냐고 네. 알아보니까 심지어 몇 년 전에 누구 한번 벌써 했었어요. 아, 잘 살아. 그래서 야 그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김종민 씨는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한번 딱 피디 꽂히면 자기가 해야 되겠다면 아. 얘기해주면 아 그래? 진짜? 바로 접을 것 같이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자리를 딱 일었으면 그냥 자기가 하든 타고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충고해달라 그래서 충고해줬는데 알았다고 그럼 자기 맘대로 자영적인 완전히 그 안에 그거 엄청나게 많이 찍었잖아요. 야. 지금도 우리 사무실 창고에 가면 우리 CD보다 그 고양이 그 강아지 CD가 훨씬 많아요. 아니 근데 그 라디오는 왜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뢰가 왔어요. 아 혼자만 해달라 혼자 와달라 네. 라디오 프로그램도 제작비 절감에 굉장히 혼자 좀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 앞에 하시던 프로가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데 김종진의 브라보 브라보 라디오 뚝 잘라가지고 그냥 우리를 치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두 사람 빠진다고 김국진 김종진의 라디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저희가 이제 25년이 사실은 됐잖아요 이게 막 이제 그룹 초창기 몇 년 동안인데 그런 일 나면 완전히 감정을 그랬어요. 네, 약간 그렇죠. 예민할 수 있죠. 제가 예민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무슨 작품집 하나를 내고 싶다 그랬더니 전태관 씨가 말렸어요. 그래서 안 하고 보니까 그 맞아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면 이 친구 말을 따라요. 네. 웬만하면 따르는데 강아지랑 고양이 그거는 안 따르시고. 웬만하면 따르는데 이승신 씨가 좀 많이 따르니까. 이렇게 절친한 사이에 아내가 끼면 또 약간 달라집니다. 그럼요. 완전 달라지죠. 아니 톡까놓고 말해요. 와이프가 해달라 그러는데 와이프 말을 들어야지 뭐 회사 말을 들어요? 예. 결국은 개를 선택하셨어요. 개 소리를. 그 캐롤 앨범 제목이 캐롤 징글캣 징글독 1대 100위 출연해서 우승하셨다는 거죠? 엘리트세요 퇴지왕이에요 예. 예. 전태관 씨의 우승에 대해 김종진 씨는 축하는커녕 그 친구는 잡기에 내가 할 그냥 막 비웃었다라는 김종진 씨는 6단계에서 탈락하셨다면서요? 야 진짜 집요하다 당신들이 이러니까 시청 잘 나와요 이런 걸 좋아하세요 이런 걸 종진 씨는 이제 그 이승신 씨랑 싸우고서 열흘 동안 말 안 한 적도 있다면서요? 근데 반면에 전태관 씨랑 싸우면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막바로 화해를 한다면서요. 네. 여보 채널 돌려 제발. 전태관 씨를 더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부부 싸움은 물맥이잖아요. 사실 열흘을 아무리 뭐 한 달을 말을 안 해도 대화를 트는 순간 그 한 달은 바로 없어지는데 예. 또 일을 하는 파트너잖아요. 골이 깊어지면 이게 서로가 되게 일하는데 힘들어져요. 누가 먼저 사과하는 편이죠? 사과는 제가 항상 먼저 해요. 이벤트 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뭐 트럭에서 사랑해 종신아 트럭에서 하트로 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RC카에다가 미안해 태관아 주 우리 안 사귀거든요?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승신 형수와 전태관 형님이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무조건 이승신 씨를 먼저 보여. 아, 또 봐야 되겠네. 전태관 씨가 죽건 말건 그냥.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 먼저 구해줘야 되는 물에 거 떠내려간 건 당연하죠. 말건. 아니, 그래도. 이승신 씨랑 김종진 씨가 물에 빠졌다. 전태관 씨는 누구 먼저? 진짜 애매하다. 네. 뭘 애매해! 왜냐면 이제 이게. 두 분이 같이 그냥 영원히 같이 가시는 거로. 그러니까. 여러 난감이 막 교차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아니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시간에. 아니 난 그 순간에 생각을 할 것 같아. 막 이게 왜냐면 누구 하나만 사라져야 되면 가는 게 차라리 행복할 수도 있고. 베이비 퍼스트니까 여자를 먼저 구해 아니면 종진이 없으면 밥줄 떨어지잖아. 우리 공연은 갈 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하다가 끝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그냥 큰 돌을 밀어버려. 고통을 줄여주세요. 전화할 수 없게. 네. 아니 그냥 이들 둘 다 가라 그래. 우리 김종신 씨. 진짜 기묘하다 여기. 네. 1억짜리 기타를 가지고 계신 걸 유명합니다. 그 하이어런 블록이라고 SNL 있죠? 네. SNL? 네.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미국 80년대 이미 그 Saturday Night Live가 있었는데 그럼요. 그때 반주하던 밴드가 미국에서는 그 연주자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네. 거기서 기타 치던 사람이 완전 다 낡은 기타를 치는 걸로 유명했어요. 네. 그 기타가 제 손에 온 거죠. 그분이 치던 기타가? 네. 어떻게 사셨어요? 유학해 계시던 한성원 씨가 네.
마침 제가 미국에 녹음하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종진아. 어디에 기타가 나왔는데 그거 꼭 써야 돼.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그 갔어요, 가게. 그랬더니 진짜 딱 걸려 있는 샵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샵. 아니고. 네, 샵에. 근데 얼마 1억 그 당시 1억? 아, 그때는 그렇게 안 샀는데 그치, 지금 시가가 그 정도 뭐. 그 정도 가치다. 그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근데 그분은 왜 내놨대요? 아, 그 미국 뮤지션들이 이제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시에 그 중독이라서 가정도 파탄나고 모든 재산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 기타 하나만 딱 남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친구가 연주한다 그래서 클럽에 딱 갔는데 누가 와서 귓속말을 하더래요. 마약이랑 바꾸자고. 기타를. 그래서 그걸 바꿨대요. 중독이 된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보통 그렇게 되면은 마약 중독으로 완전 세상을 음악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는데 SNL 멤버들이 저 친구는 살리자 그렇게 해서 그때 베이스던 윌리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예, 그 윌리를 찾아라. 그 원리. 원리. 근데 전화 와서 그 친구가 이제 재기할 판인데 네, 돌고래 그 기타를 좀 팔아라. 다시 그 친구가 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파는 거 싫다. 그냥 주겠다. 그런데 대신에 그분이 다시 마약을 안 한다면 주겠다. 내가 무료로. 기타를. 네, 근데 만약에 제 것 또 가져가서 또 마약해서 또 바꿀래 그랬더니 이렇게 그럼 또 그렇죠. 의미 없이 다른 사람 전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윌리 그 형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You keep it. 너 가져. 마약을 끊게 할 자신은 없으셨던 거군요. 파이런 블락하고 만났어요? 네,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 같이 연주했고요. 우와, 그 기타를 알아보던가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보통 이렇게 기타 연주자들은 기타가 여러 대 있는데요. 그 하이렘 블라크 친구는 그거 한 대 기타를 평생 썼어요. 하나만. 너무나 그걸로 유명한 기타예요. 빌리 조엘, 뭐 카펜터스 무슨 다 그거 반주한 기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갖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티를 또 안 내요. 뮤지션의 자존심 있잖아요. 나 이거 아니라도 잘할 수 있거든. 딱 그런 걸로. 그리고 또 그분은 한국 기타 브랜드에서 이렇게 선물한 기타를 쳐요. 그래요? 그래서 무대 위에 같이 올라와서 연주하다가 눈을 찡긋거리더니 기타 바꿔칠래 딱 그러고 바꿔쳤는데 와, 제가 치는 거보다 그 형님이 치시니까 정말 그냥 춤추시는 건가요? 그쪽 회원에서? 요건데 그 1억이라는 환상 가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도 그냥 1억에 사시겠다라는 한국분은 계시고요. 그 정도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에 내놓을 생각이에요? 산다 그러면? 안 내놓죠. 아직. 그리고 누가 이렇게 원하면은 빌려주고 싶어요. 대여. 이게 대여. 대여 뭐 이러니까. 하루 100만 원이라도 하루 100만 원. 그 기타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보여주셔야죠.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타를 요즘 즐기거든요. 1940년대 만들어진 기타로 가지고 갖고 왔어요. 아예 됐어요. 됐어요. 우리 그게 필요해. 아유 1억짜리 얘기해놓고서 그거 불러놓고 짜증도 내. 근데 오래된 게 확실히 다른가요? 저는 그 궁금해요. 근데 저는 김광민 씨가 피아노 치러 왔을 때 50년 된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형 역시 피아노는 오래된 게 좋죠 그랬더니 아니야 피아노는 세 개 좋아. 피아노 소모품이야. 세 개 최고야.